여름방학 미션! 사라진 상어 가족을 찾아라! 물안경도 챙겨야 하고 수영모자도 어? 내 카메라는 어디 갔지? 짜잔! 카메라 여기 있지? 우와! 놀러가서 사진 많이 찍어야지! 자!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좋아요! 야호! 우와! 신난다! 어? 엄마? 아빠? 다들 어디 가셨지? 우리 가족이 사라졌어! 어? 어때? 좀 놀랐지? 아기 상어, 너희 가족은 내가 모두 숨겨버렸다! 찾고 싶다고? 힌트를 하나 주지! 더운 여름엔 시원한 물놀이! 찾는 게 쉽진 않을걸?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이게 뭐야? 사진? 그래! 이 장소를 찾아가면 우리 가족을 찾을 수 있겠어! 친구들, 도와줄 거지? 아빠! 어디 있어요? 아차차! 엄마 아빠가 수영장 근처에서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지? 친구들, 우리 조심조심 다니면서 함께 노래를 불러서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아빠 상어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오니까 알겠어. 이건 풍선이야. 진짜 우리 아빠는 어디 계신 거지? 어? 파란색이다! 제발 아빠면 좋겠다! 뭐야, 튜브였네. 튜브는 내가 아기 때부터 항상 나를 지켜줬지. 근데 바람이 좀 빠져있네. 바람을 다시 불어넣고 구멍난 곳이 없는지 확인해봐야겠어. 좋아, 빵빵하게 잘 들어갔네. 이제 다시 아빠를 찾아보자. 어? 올리 목소리잖아? 올리야! 아빠는 여기 있어! 어? 친구들! 들었어? 우리 아빠 목소리야! 얼른 가보자! 찾았다! 아빠, 제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올리야, 이게 무슨 일이니? 분명 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우리 올리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네! 저 수영장 근처에서 서두르지도 않았고 안전하게 튜브도 끼고 있어요. 잘했어, 올리. 그럼 이제 엄마를 찾아볼까? 네, 아빠. 어휴, 이렇게 붐비는 데서 엄마를 어떻게 찾지? 친구들, 우리 여기서 엄마 상어를 같이 찾아보자. 도와줘.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저기 둥글둥글한 게 엄마 머리인가? 네? 공이었네. 내 공! 어? 위험해! 수영장에서 뛰면 큰일 나. 수영장에서는 천천히 걸어 다녀야 해. 응, 알겠어. 고마워. 어? 저기 있다! 엄마 찾았다! 누구세요? 우리 엄마가 수영하는 줄 알았네. 놀래키려던 건 아닌데 정말 미안해. 수영모자였구나. 그럼 엄마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어? 혹시 저기 운동하는 분이 우리 엄마인가? 우와! 진짜 우리 엄마다! 올리, 비행기에서 갑자기 이동해서 걱정했어. 많이 놀랐지? 네! 엄마,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수영장 들어가기 전엔 꼭 준비 운동을 해야 해. 여기 어린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중이었어. 우와! 엄마 최고! 저는 그럼 얼른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찾아보고 올게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우와, 여긴 보트가 엄청 많다. 이건 정말 크네.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여긴 옆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다닐 때 조금 더 주의해야지. 이러다 아래로 빠지겠어. 진정하고 어서 할머니를 찾자.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요트 안에 주황색이 보여. 혹시 우리 할머니? 안녕, 아기 상어야. 어? 안녕하세요. 거기서 뭐 하세요? 난 요트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게 확인하고 수리하는 요트 정비사야. 우와, 다음에 저희 배도 확인해 주세요. 그래, 아기 상어야. 여긴 보트도 많고 아래로 빠질 수도 있으니 꼭 어른과 함께 다니렴. 볼리야. 네, 엄마, 아빠. 우리 같이 할머니를 찾아봐요. 어? 할머니다! 할머니! 제가 찾으러 왔어요! 우리 올리가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을 모으고 있구나. 역시! 할머니, 보트도 직접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타고 할아버지 상어를 찾으러 가볼까? 좋아요! 다 탔어요, 할머니! 출발! 출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상어만 찾으면 되는데 친구들, 이번에도 도와줄 거지?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수박이다! 안쪽을 누가 다 먹어버렸네. 이 수박 누가 먹은 거지? 윌리엄, 배 좀 봐. 윌리엄이 수박을 다 먹었구나. 어? 근데 바로 물에 들어가는 거야? 아? 윌리엄, 우리 할아버지가 밥 먹자마자 물에 들어가는 건 안 된다 하셨어. 소화시키고 들어가자. 어? 여기도 초록색이 있네? 아, 할아버지가 아니네. 구명조끼구나. 난 이미 튜브가 있는데. 친구야, 이거 하고 들어가. 바다는 파도도 치고 바닥이 갑자기 깊어질 수 있어서 구명조끼를 해야 더 안전해.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는 구명조끼를 몸에 딱 맞게 입는 거 잊지 마. 고마워, 아기 상어야. 이제 정말 할아버지를 찾아보자. 아, 저기 파라솔 밑에 계신 것 같아. 할아버지! 어? 어, 올리야. 해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까지 다 찾았어요. 어휴. 가족이 이제야 다 모였구나. 그럼 다 모인 김에 우리의 여름방학은 이곳에서 즐겨볼까? 네, 네? 좋아요! 신난다! 아니, 어떻게 한 거야? 절대 다 못 찾을 줄 알았는데. 깜짝이야. 파라솔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내가 뭐? 난 그냥 좋은 자리에 펼치려고 들고 있던 것뿐이라고. 난 정말 다칠 뻔했어. 파라솔은 이렇게 들면 안 돼. 근데 이거 말고도 물가에서 안전하게 놀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게 많아. 준비운동 시작해. 하나 둘 셋 넷, 머리 어깨 무릎 둘 둘 셋 넷, 큐브 구명조끼 준비 준비 준비해. 내 몸에 딱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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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게. 물놀이는 어른들과 함께해. 선크림을 충분히 발라요. 들어갈 땐 발부터 천천히. 깊은 물도 들어가면 안 돼요. 준비 끝! 즐겁게! 이제 물놀이 시작! 사실 나 혼자만 물놀이 가기 싫고 다 같이 모여서 가는 너희 가족이 부러워서 그랬어. 말을 하지.
자, 이제 안전수칙도 배웠으니 같이 신나게 놀자.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